오늘은 코다리 볶음이에요. 이걸 살때 많이 고민했어요. 첫 번째, 코다리는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걸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볶음을 안 좋아해요. 이런 볶음 라면을 안 좋아하는 거죠. 이런 상태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반반.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찍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샀어요. 그래서 삼양에서 이제 기획한 거죠. 이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99% 안 나올 것 같은,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살수 없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트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도 이제 이렇게 안 했다고, 조금 넣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도 여기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방법은 물에다가 이제 저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대충 이제 끓여서 이제 삶은 다음에 그냥 짜파게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 맛이 없으면 굉장히 이제 요즘 양을 피자 하나를 먹는데 라면을 두 개를 못 먹더라고요 요즘에는. 맛이 배가 금방 불러서 똑같아요 뒤에는. 그리고 이렇게 냄새가 굉장히 좋네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라면에서. 브레이크 소스, 그거 스프, 이게 일반적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할때 뜯는 거 이렇게도 좋네요. 좀 색깔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빨간색이라든지 조금 더 예쁜 색깔이면 좋겠는데 한번 끓여볼게요. 별걸 다 먹어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이제 그거죠. 코다리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다리 덩어리가 이제 저라면 말린 덩어리를 이제 시도해 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마진이 안 남거나 뭐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됐으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실패의 노트겠지만 열심히. 근데 또 맛이 있을 수도 있죠.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5천원 돈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온 거 치고 가격이 센데 뭐지? 그러니까 맛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해보고 약간의 일말의 0.1%의 기대. 짜장면 같은 느낌이죠? 색깔도 그렇고. 냄새는 뭐 애매해요. 뭐 코다리 냄새가 나는 건 아니고, 약간 애매한 느낌? 참기름 냄새가 오히려 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이렇게 들었을 때 약간 냄새가 날라고 말라고 그래요. 일단 매운 건 합격이에요. 매운 건 합격인데 풍미에 있어서는 진짜 애매해요. 코다리가 다녀간 느낌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육수 같은, 그렇죠? 코다리 육수 같은 느낌. 뭐 코다리가 씹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전혀. 식초를 한번 넣어볼게요. 죽었던 음식도 살리는 식초. 아이고. 식초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제 동생은 기겁을 하는데, 식초 전 너무 좋아해서. 죽은 음식도 살리는 식초. 과연 어떨까요?
식초를 넣었더니 그 비빔면 같이 다 망했어. 식초 넣지 마세요. 딱 비빔면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먹었는데 역시나 망했.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다리 가그 덩어리를 이제 넣거나 그쵸? 그러면 이제 아 시각적으로 이제 코다리 진짜 들어있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거기서부터 실패가 있는 거죠. 코다리 비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5,000원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좀 아쉽네요. 마진을 너무 남기려고 했던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런 느낌. 어차피 안될 거면 투자라도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었어요. 결론은 그거야. 그리고 디자인이 안 예뻐요. 이게 거부감이 들어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저분해 보여. 깔끔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코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가 보이긴 하는데 이거 코다리도 잘안 보이고 코다리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먹어보니까 코다리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데 사기, 그렇죠? 다음에 안사 먹죠,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이제 맛있다는 냉면 있잖아요. 코다리 냉면인가 뭔가 이상한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먹어도 맛있다고 했잖아요. 딴 사람도 먹어보고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팔리는 거야. 이상하게 했어도 일단 맛이 있으니까. 딱 먹어보고 누구나 맛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니죠? 아닌 거죠? 그래요. 이상해도 되니까 맛은 있어야 돼, 일단은. 코다리 머리가 들어가, 여기 하나 있어도 맛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이제 과도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 식인 거죠. 이거 만들고 딱 느낌이 왔을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안될것 같다. 그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다 먹었네요. 그래도 매콤한 건 인정. 매콤하다는 글씨를 이만큼 썼는데, 이게 이만해, 이만해. 매콤한 건 이만하고, 코다리는 이만해요. 알겠지? 바꿨었어야 돼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